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자, 28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끊어 읽는지 한번 끊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 이, 선, 기, 이, 자, 다, 야, 불, 문, 선, 기, 자, 추, 호. 어떻게 끊어 읽을 곳을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물, 이, 선, 기, 이, 자, 다, 야, 불, 문, 선, 기, 자, 추, 호. 자, 토를 달아보죠. 어떻게 다시겠습니까? 물, 이, 선, 기, 이, 자, 다야, 하라. 불문, 선, 기, 자, 추, 혼저. 이 문장은 물자가 붙어서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 또는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석을 해보죠. 물, 이, 선, 기, 이, 여기 선, 기 할 때 기자는 탈 기자고 선자는 이럴 때는 착할 선자가 아니고 잘할 선자죠. 그러면 선, 기라는 두 글자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타기를 잘한다 또는 잘 탄다. 기자가 말마변에 붙어 있어서 말탈 기자이기 때문에 말을 잘 탄다. 그러면 이 선기 세 글자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말을 잘 탄다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죠. 이 자다야. 여기 자다야 할 때 다자는 많다, 많은 척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다는 스스로 많은 척하다. 그러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자는 그냥 순접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 해석이 가능할까요? 물, 이, 물, 이, 선, 기, 이, 자다야 하라. 말을 잘 탄다는 것으로서 스스로 많다고 하지 말아라. 스스로 잘한다고 하지 말아라. 불문, 선, 기, 자, 추, 혼자. 아니면 불문, 선, 기, 자, 추, 호, 아. 여기서 불문, 땡땡, 호. 이렇게 돼서 땡땡한 것을, 땡땡하다는 것을 듣지 못했더냐라는 문법이거든요. 그러면 선기자 말타기를 여긴 또 좋아할 선자로 해석해 보세요. 앞에는 잘할 선자로 해석을 하시고 여기는 좋아할 선자로 해석해 보시죠. 말타기 좋아하는 사람은 추, 떨어질 추자죠. 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것을 듣지 못했더냐. 해석이 조금 쉽지 않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자다라는 것은 스스로 많은 척하다, 스스로 좋은 척하다, 스스로 뛰어난 척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물, 이, 선, 기, 이, 자다야 하라. 말타기를 잘한다는 것으로서 스스로 훌륭하다고 하지 말아라. 불문, 선, 기, 자, 추호와. 말타기 좋아하는 사람은 떨어진다는 것을 듣지 못했더냐. 이렇게 해석을 해보죠. 자, 이제 성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이선 기자다야하라. 불문선 기자 추후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물이선 기자다야하라. 불문선 기자 추후암. 수고하셨습니다.